어릴 때도 보통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 너무 늦게 자요. 쟤는 안 재우면 1시, 2시까지도 안 자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TV가 어린이 프로는 8시면 끝났었고 그러면 이불 속에 그냥 딱 들어가서 자고 푹 수면을 하고 아침 8시, 9시 돼야지 이제 12시간 정도는 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키가 큰 거밖에 없지 제가 뭐 많이 먹었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닌 거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정은표 씨나 저도 7시 되면 저도 푹 취했어요. 10시간 이상 10시간을 자고 계신데 그건 뭐 다른 것밖에 더 있어요. 근거가 없는 건가? 그리고 10시부터 한 2시까지는 꼭 자야 되는 시간이래. 그때 성장 호르몬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안 자고 막 놀면 나중에 정말 키가 작은 사람 돼. 맞아요. 자야 돼. 잘 자. 재민군! 네, 아빠는요 공부 자랑 말고 또 입에 달고 계시는 자랑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군대 자랑이에요. 아빠는 훈련소에서도 되게 유명한 모범 훈련병이었대요. 그리고 또 아빠는 또 구령도 잘 붙이고 싸움도 잘해가지고 아빠가 구대장을 하셨대요. 근데 구대장을 하다 보면은 군인들과 시비를 많이 붙어가지고 아빠는 1대7로도 싸웠다고 저한테 되게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하루는 아빠는 어디 부대 출신이었어? 하고 물어보니까 아빠는 방위 출신이야? 하면서 또 방위 무용단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는 현역들보다도 더 훨씬 더 용감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아빠 이야기를 잘 못 믿겠어요. 예, 제가 방위 출신 맞습니다. 근데 아니 방위인데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실력이 워낙 나빠가지고 군 면제예요. 면제인데 군의관한테 저 군대 가고 싶다고 했더니 보충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방위를 지원해서 간 거예요. 지원이 있대요 지금. 왜냐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 장교예요. 그래서 군인 정신이 굉장히 있는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그럼 재민을 해병대로 보내죠. 아유, 그, 전 그러고 싶어요. 왕재민, 해병대 갈 수 있지? 아, 그럼 제가 제2의 현빈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 그럼 사실 이게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식 자랑을 좀 한단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 자랑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죠, 있을 텐데. 있죠,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맞네, 맞네. 민망하다는 거죠. 재민 거부터 얘기해보세요. 전 사실 좀 자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저를 평범하다고 아빠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자랑 안 해주셔서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좀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랑? 뭔 자랑이요? 그냥 공부도 잘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 잘해야 잘한다고 하지. 이거 만드셔서라도 좀 자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솔직히 제 자식이지만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 잘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재민이 칭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네가 칭찬을 듣고 싶다면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을 할게. 너는 착하다 정말. 참 착하고. 그다음에 재민이가 처음 붕어빵 나왔을 때 체중이 너 한 76, 7 정도 돼. 83. 그렇게 근데 그걸 붕어빵에 나오는데 자기가 보더니 아 아빠 저 살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kg 이상을 뺐습니다. 우와. 나와주세요. 괜찮습니까? 네, 조금 긴장해요. 아, 괜찮아요. 편안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염창중학교 3학년 왕재민입니다. 결심을 하면은 한다는 거. 이야. 또 게임도 붕어빵에서 이경규 씨가 그런 건 정말 안 좋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끊겠습니다 하고는 요즘 굉장히 자제하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성 같은 건 아빠가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요. 아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뭐. 우리 동인. 아빠는 저보고 맨날 제가 세계에서 얼굴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 우리 얼굴 작은 사람 많잖아요. 뭐, 이나영이라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야, 얼마나 자랑거리가 없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니? 아, 그게 아니라 얼굴이 참 작습니다. 예, 네, 왜냐면 또래에 비해서는 엄청 작아요. 큰 얼굴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저기 우리 저 우주하고도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데도 우주 얼굴에 비하면 도현이 형이 작잖아요. 그거 작죠, 작죠. 작잖아요? 아니, 근데 왜 꼭 우주를 비교해? 마음으로 또 손 들었어. 이거 자랑 좀 뭐 자랑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자랑 좋아해요. 자랑 좋아해요. 사랑 좋다고 자랑 좀 해달라. 사랑 좋다고요. 보통 어디 가면은 요즘 어디 가면은 다들 미리미 마음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렇죠. 뭐 이런 활동에 대한 얘기보다 아우 어쩜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이뻐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거기다 대구서 또 더 자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또 그러거든요. 아유, 저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냥 잘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많은 얘기네요. 근데 속으로는 또 제가 아빠 닮아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속으로는 없다. 제 속으로는. 네, 언니는. 자랑 원래 안 좋은 거죠. 어? 자랑 원래. 네. 자랑 원래 안 좋은 거죠. 네네. 언니는 안 좋지 않아요. 아니, 뭐, 어쨌든 필요하죠. 아빠가 왜. 무슨,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 때 창피해. 이렇게 사람.